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,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,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. 할리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이번 영상은 네. 블라인드 사주 풀이 영상입니다. 네. 남자분의 사주 또 가지고 와봤고요. 네.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. 네. 네, 이분 1980년이시면은 올해 43살 경신생 원숭이 띠시네요. 올해 삼재의 띠이긴 한데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연예인이시죠?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, 하늘 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,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올해 43살이신데, 제가 볼 때는 한30 중반까지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안 해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그리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왜냐면은 명의의 힘이 좀 없어요.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좀 손실의 운을 크게 보는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인하고 그렇게 하는데, 주변 사람들 금전 거래하는데 뭐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명의로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조금 빛을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, 내년이 정점입니다. 내년이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사주가 특이한 게, 연예인 치고는 도화살이 없어요. 연예인이시면은 인기라든지 주목을 받으려면 강력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주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캐스팅이 되게 딱 용이한데, 이분은 그런 게좀 약해가지고 뭔가 오디션이라든지 캐스팅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장동건 씨라든지 이정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어떤 배역이 와도 자기식대로 소화를 하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역이 생기면은 거기에 온전히 다 맞춰야 됩니다, 자기를.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. 그래도 뭐 이런 사주면은 내년에 딱 정점이 돼서 스크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주목을 많이 받으면 좀 곤란한 일사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망신수가 좀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예전에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금 논란과 구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그리고 이분이 아직 미혼이시죠? 미혼이신데 좀 처덕이 좀 약해요. 처덕이 좀 약한데 자식은 또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좀 하시더라도 좀 기러기 아빠라든지 조금 이제 그렇게 주말 부부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갈 여지가 좀 큽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그 심혈관 계통 요런 쪽으로 좀안 좋다라고 하는 게좀 말씀을 하세요. 그래도 뭐 이제 뭐 심혈관 계통도 안 좋고 뭐 간이라든지 췌장 이쪽도 약하다고 하시니까 뭐 술이나 음주 같은 거 하시면은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올해 약간 그 사고수? 교통사고 같은 거? 그런 거 있다고 하시니까 운전 같은 거 하실 때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이 누구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이분이 누구신가요? 이분이 네. 범죄도시 영화에 나오는 네. 그 장첸 상대역 분이에요. 상대역 분이요? 네, 박지환 씨라고. 상대역 분은 많은데,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봐봐요. 아, 이분. 아, 이분이셨구나. 네.
근데 이분 얼굴을 보여주면은 이제 저희 다른 분들 다 알 텐데 뭔가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좀 강력한 이름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지환이라는 이름은 또 예상외로 좀 평범하네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고 좀 안 어울려요. 자기 좀 사주하고. 그래서 이름을 좀 외자 같은 거 있죠. 강력하게. 뭐 강타 이렇게 하든지 뭐 딱 두 자리 외자로 딱 하시면은 굉장히 이분 배우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름의 덕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명이라든지 예명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은. 이분이 도령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. 미혼이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결혼 운이 있을까요? 이분 결혼은 있어요. 나중에 한 45쯤에는 결혼을 해요. 근데 결혼을 하는데 조금 부부 자리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는 운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같이 조금 주거 형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. 자식 운은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부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. 생각보다 되게 가정적이시고요. 그래서 결혼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제 연예계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불거지면서 좀 네. 인기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이분은 그런 운기는 없는 걸까요? 조금 있어요. 옛날에 우리 그 김생민 씨도 뭐 이렇게 미투 사건 때문에 좀 그랬다잖아요. 그랬잖아요. 네. 미투 사건 때문은 아닌데 예전에 사람들 관계 그런 것들이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조금 곤란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미리 짐작되는 일들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미뤘던 일들이 좀 이렇게 다시 불거진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근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엔 내년에 운기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승 가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은 좀 브레이크가 잡히는 일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힘들게 올라왔던 그런 자리인 만큼 좀 잘 덕을 많이 누리셨으면 하네요. 내년에는 뭐 주연급 소식도 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성불 보셨으면 합니다.